지난 1월 22일부터 제4차 1000번째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는 통로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1000번째는 2026년 10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1000번째 기도회에 모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GTD 206기 여자기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간 진행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둘러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귀한 사랑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 동역 네트워크 킴넷에서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을 10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은혜 한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저녁 집회는 오픈 집회로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귀한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목자 부흥회 밤은 10월 29일 선교 부흥회로 대체됩니다. 각 그룹의 그룹장, 목자, 목녀 그리고 중보기도 용사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손 기도 모임이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비전센터 새가족 환영실에서 열립니다. 교회 환우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기용 목사님의 안수기도 시간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나잇이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비전센터 은혜광장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게임이 준비됩니다. 가족 모두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일 주차는 미러클센터와 브루컬스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역국에서 팬데믹 이후 기독 영화 감상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1400만 부가 발행된 베스트셀러, 한무신론자 기자가 예수가 없음을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믿게 되는 실화 영화 예수는 역사다를 상영합니다. 전도영으로 최고의 영화입니다. 11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와 6시 30분 2회에 걸쳐 친교실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가족 또는 가정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보러 오세요. 전도용 티켓이 필요한 그룹은 예약받습니다. 또한 함께 사역할 새로운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혜한인교회 율동팀입니다. 저희 율동팀에서 함께 섬기시면 찬양, 기도, 예배, 금강까지 따라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은혜도 받고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율동으로 찬양하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저희 팀에 합류하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이 기도운동,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들의 헌신입니다.